안녕, 1년 후의 민성아. 나는 1년 전에 신인이었던 나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단해서 되게 처음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고, 일단 수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 느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1년 후에는 좋은 모습으로 활약할 수 있는 민성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1년 안에 1군 경험을 한번 했었으면 좋겠다. 신인이라고 기죽지 말고 주눅들 필요 없고, 이제 학창시절에 했던 야구가 아니고 여기 와서는 경쟁하면서 하는 그런 사회생활이니까 조금 더 자신있게 신인이라고 눈치 볼 것도 없이 더 화이팅 있게 했으면 좋겠어. 안녕, 21살의 정훈아. 나는 20살의 정훈이야. 프로에 와서 얼마 안 돼서 눈치도 많이 보고 많이 긴장하면서 야구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매 순간순간 오는 기회를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야구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정훈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 1년 후에 동영아, 넌 잘하고 있니? 1년 전에는 방망이도 지금 많이 못 치고 있고 공도 잘 못 던지고 있고 그런데 1년 후에는 많이 성장했었으면 좋겠다. 지금 1년 전에 나지만 나도 지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년 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미래 1년 후에도 더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꼭 라이온즈 파크에서 야구할 수 있도록 하자. 안녕, 1년 후 서준아. 너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1년 후에는 많이 몸도 크고 힘도 많이 붙였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만 잘하면 될 것 같고 1년 후에는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 1년 후 너가 잘하고 있겠지만 1년 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1군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1년 뒤에는 한층 성장한 너가 됐으면 좋겠어. 안녕, 1년 뒤에 영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1년 뒤에 너는 진짜 잘하고 있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1년 뒤에 너는 되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와 더 성숙해진 영웅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어. 지금은 빠른 볼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1년 뒤에 너는 빠른 볼 적응을 완전히 다 맞춰가지고 자유자재로 어느 코스든 다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는 영웅이가 됐겠지. 나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할 거야. 1년 뒤에 너도 노력한 게 다 헛되지 않게 너도 좀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해줘. 안녕, 뭐 지금으로 1년 뒤겠지만 뭐 잘 지내고 있겠지? 뭐 1년 뒤에 지금은 20살이지만 이제 21살이 되고 프로에 와서 또 1년 넘게 있어 봤는데 뭐 그때는 지금보다 더 뭐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이 뭐 부상인데 뭐 안 다칠 거라고 알고 있어. 자기관리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때 가서는 자기 자신이 더 발전돼 있으면 더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어. 뭐 프로야구 선수로 이제 1년을 더 보냈는데 그때는 더 여유 있게 더 좋은 플레이로 좋은 선수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가서는 이제 후배들도 들어오겠지만 뭐 잘 챙겨주고 잘 도와주는 선배가 또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도 쭉 지금처럼만 계속 노력해서 갈고 닦으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때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안녕, 2년차 재혁아. 이제 입단한 지 1년이 지나서 2년차를 맞이했는데 밑에 후배들도 들어오고 많이 즐거울 거라 생각해. 이제 사이드로 전향한 지 1년이 다 되어 갈 텐데 조금은 더 익숙해져 있겠지? 투우폼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불안한 마음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불안함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야구하기를 바래.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 힘들고 정신 없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것도 다 추억이겠지. 처음 입단했을 때 설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길 바랄게. 안녕. 안녕, 21살 상민아. 난 20살 상민이야. 난 지금 신인이라서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21살 상민이는 그렇지 않겠지? 21살 상민이는 지금 라이온즈 파크 외야에서 시합 뛰고 있겠지? 긴장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길 바래. 상민이 화이팅! 안녕, 21살의 재현아. 지금은 신인이라 그냥 뭣도 모르고 야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벌써 이렇게 라이온즈의 주축 선수가 되었구나. 지금은 가장 막내지만 내년에는 벌써 후배도 생기고 후배들 잘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 올해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다치지 않고 시즌 완주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하면서 되게 많은 감동의 고심을 만났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프로에 와서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중학교 때 감독님, 박만재 감독님, 박용진 고심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서 김윤택 감독님, 유영호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바르게 잘 크면서 야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코치 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항상 그라운드에서 선수들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팀이 항상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서 프로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꼭 이 은혜 잊지 않고 나중에 이 은혜 생각하고 더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더 멋진 선수가 돼가지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도해주셨던 코치님, 감독님들 정말 감사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들께서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현재는 삼성라이온즈 손주인 코치님과 박하니 코치님하고 또 다른 코치님분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배울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또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제가 또 야구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계시는 이제 조성찬 감독님, 네, 제일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중학교 때도 힘들 때도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연락 종종 하는데 이제 제일 감사하고 프로에 오기까지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고등학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신 문동환 감독님과 김창훈 코치님 그리고 이영주 코치님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프로로 올 수 있게 또 뭐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투수로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때 많은 도움 주신 백보기 감독님, 이주영 코치님, 박하람 코치님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많은 도움 주신 이준호 감독님, 김정아 코치님, 박성훈 코치님, 김상혁 코치님 다들 저를 좋은 선수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평생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주셨던 모든 코치님이나 감독님 분들 제 성격이 약간 많이 산만하고 발랄하고 그랬는데 잡아주시고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고 감독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학년 때부터 저를 믿어주시고 시합에도 꾸준히 기용해주셔서 저에게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잘 안 나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을 때도 감독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야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뒷발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20년 더 야구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만 바라봐 주시고 모든 거 다 포기하시면서 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저 야구 시켜주시느라 많이 고생도 하셨고 힘드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가지고 꼭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난 잘하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층 더 성장한 김서준이 될 테니까 좀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초등학교 초중고 고등학교 다 야구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프로 와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1군 꼭 올라가서 TV에서 더 멋있는 선수가 되어서 보답할게. 사랑해. 제일 감사하신 분들이고 제일 롤모델이기도 한 부모님 뭐 제 어릴 때부터 항상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여기 힘들 때도 매번 도와주시고 이렇게 야구할 수 있었던 건 또 부모님 덕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효도해서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창 시절 동안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제가 호강시켜드릴 일만 남았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느라 감사했고 고마웠고 이제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에 반대하셨던 야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야구 시키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저 믿고 끝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로 어린 나이에 제가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못 보냈었는데 이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